나는 그때 내가 아, 저 사람 매력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있었어.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로서 아니고. 그래. 약간 설렘 포인트가 솔직히, 있는 솔직히 얘기해. 이건 제, 이건 그때 뭐, 당시에. 그래 누구야?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누구야? 그때 당시에. 그래 누구야? 맨날 나 좋다고만 말이 그랬지. MBC에 내가 처음 왔을 때 오빠가 꿀벌 대가리를 옆에다 이렇게 못 나갈 때, 못 나갈 때. 정선이 일로 와봐. 그래서 갔어. 갔더니 그 포스로 되게 심술궂게 남의 밥그릇 뺏으려고 왜 왔냐고. 나한테 MBC로 왜 왔냐고. 야, 다시 가라고 KBS로. 좋아하는 여자한테 꿀벌 대가리 끼고 떨어지라고.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초면부터 좋아하는 팀은 디네니. 그때는 네가 넘사벽이었어, 넘사벽. 아니, 정말 좋아하면 반대로 하는 거 있잖아. 아, 그거야. 그래. 그걸 한 거야, 저는. 조혜련은 그냥 벽이었고, 넌 넘사벽이었어. 그래서 이제 나는 그 마무리 100% 이제 못 보여줘. 그거 약간 그건가 봐. 초등학생 그 마인드 있잖아요. 고무줄 끊고 도망가듯이. 예, 예.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예. 예, 괜찮았어요. 아니, 명수 오빠는. 그런 이제 MBC에 있을 때는 이런 이제 좋아한다 막 소문내 서동현처럼 소문을 냈잖아. 그럼 정선이가 정선이 좋아한다. 박명수가 정선이 좋아한다. 내가 쟤 좋아한다고 얘기해 막 이러니까 나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오빠가 진짜인지 아니면은 그냥 일시적인 어떤 우리끼리의 어떤 상황극 같은 거지. 이 형은 진짜였어. 나는 진짜였지. 옛날 생각이 난다. 옛날에 내가 그런 적 있거든. 이민호 감독님한테. 문선이 누나라고 작가 있었거든. 있어. 그래서 내가 저기 선이하고 자리 좀 마련해줘라. 그래서 같이 밥 먹고. 내가 그래, 정확히 맞아. 기억하는데 밤 10시였어. 근데 그 문선현이한테 전화가 온 거야. 아이디어 회의를 하지. 새 코너를 짜자는 거야. 그럼 또 안 나갈 수 없지. MBC에 정말 핵심 축이었는데 그 언니가 나가 언니 나가 무조건.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무슨 가라오케 같은데. 유흥주점. 근데 저 구트머리에 이 오빠가 혼자 앉아있는 거야. 근데 진짜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턱을 이렇게 그 주점 사장인 것처럼. 뭐야? 아니, 뭐야?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근데 그 앞에 진짜 대짜 과일안주가 이렇게 시켜. 허세 부렸네 또. 나만 웃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같이 웃고. 나만. 아니, 난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형의 남자로서 궁금해요. 궁금해요. 정셰프 궁금해요? 네, 재밌어요. 시청자 여러분 궁금해요? 아니, 나 궁금해요. 저도 창피하니까. 원래 쑥스러워한다, 쑥스러워해. 너 우리 둘만 있었어? 그러니까 둘을 이렇게 놓고 그 넓은 방에 그래. 저쪽 끝머리에 둘이 앉아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지. 서울상가. 야, 얼마나 재밌었을까. 거기서 내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오빠 왜 내가 좋아요? 진짜? 오빠 내가 그랬어. 돌직구로. 이 오빠가 진짜로 1초도 안 쉬고 코가 이뻐. 이러는 거야. 와. 어머머. 플러팅 보소. 그날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떻게 끝이 난 거야? 아니 그러고 나서 내가 자기 마음 안 받아줬다고 나중에 90만 원 밥값 나왔다고 그거 반만 배틀했는 거야. 진짜 이거. 내가 형 편 들어주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다. 뭘 반을 뱉어. 화기애애한 분위기 만드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받았겠어. 받았으면 나쁜 놈이지. 안 받았어? 안 받았지. 에이. 반만 배틀했는 거야. 아니 난 알지도 못해. 아니 이 형 진짜 잘못했네. 맞다. 뭐 하는 짓이야 그게. 그거를 몇 년을 남아보면. 볼 때마다? 45만 갚으라고. 그게 양전병하고 과일하고 맥주 5병 오징어까지 해가지고. 많이 먹었네. 정확히 기억. 지금? 먹은 게 한 90 나왔거든. 그래서 내가 네가 나보다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알았어요 저보다.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4, 5 정도는 줄 수 있냐. 4, 5 정도는. 50%? 그래서 선이가 그건 좀 어렵고 회를 사줬어. 얼마나치? 모르겠어. 2인분에 35,000원짜리.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 저걸 이렇게 다 기억하냐 진짜. 지금도 기억나. KBS 별관 앞에 사줬어. 그러니까 너와의 추억을 다 지금 기억하고 있네. 그래서 진짜 그랬어. 내가 MBC에서 KBS 별관까지 걸어갔어요. 저 얻어먹으려고. 저 별관 뒤에 횟집에서 같이 그 PD하고 누나하고 같이 얻어먹었던 기억이 나요. 예. 세세하게 모든 순간을 다 기억하고. 그 후로는 아예 마음을 접은 거야, 선이한테? 그 이후로 이제 프로그램을 안 하게 되니까 이제 연락을 못 하게 된 거지. 그러다 우연히 보면 인사하고 라디오 할 때는 가끔 가도 인사하고. 뭐. 우연히 보면 어땠어, 마음? 그냥 뭐 그 감정 그대로였지. 진심이다, 진심. 그 감정 그대로는 여전히 그냥, 그러면 그냥 호감을 갖고 있었던 거지, 계속. 왜냐면 내가 두시 데이트를 할 때 아빠가 선이었어요. 매일 바뀌었네. 아, 맞네. 일부러 30분씩 일찍 갔어. 선이 하는 거랑 방송을 봤어요. 맞아, 봤어. 계속 이렇게 앉아서 계속 봤어. 이렇게 웃으면서 대본을 안 보고 선이 형을 봤어. 대본 안 보고.
진짜 좋아했구나. 아 그렇네. 되게 유쾌한 기억들이 많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지. 너 선이 너도 명수 형 걔 싫지? 아니야. 솔직히 싫어. 너 솔직히 너 싸게 받는다. 너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얘기해봐. 솔직히 싫었지. 내가 주파 던졌을 때 좀 싫었지. 나는 명수 오빠 개그를 참 좋아해. 그래. 참 좋아해. 그래. 개그를 좋아해. 아, 저 손 봐. 명수 오빠는 너무 나는 내가 그 개그를 좋아하지만 단 한 번도 이효과 때문에 내 가슴 뛰었다. 단 한 번도 이효과 때문에 내 가슴 뛰었다. 분위기 좋았을 텐데 또 아플 테려 맞겠네요. 야, 아. 오늘 뛰기 한번 해줘? 오늘 뛰기 한번 해줘, 여기서? 아니, 그게 아니고 형, 너 동네 망신 한번 당할래, 여기서? 그러면 정확히 얘기해. 아, 그리고 나는 그때 너무 앞만 보고 달리고 바빴어. 일이 너무 좋았고 야생마였어. 야생마는 천방지축이라는 얘기인데 경주마인데 야 일이 많았고 좀 야망도 많았고 그러니까 난 일도 없었고 야망도 없었어 그때. 오로지 선이만 생각했었어. 오로지 선이만 생각했었어. 어 이제 고백하지 제대로 고백하네. 오 그때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그때 이렇게 뭐... 진지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 어, 너 지금 약간 좀 마음이 좀 바뀌는구나. 아니. 그때 오빠가 맨날 너 집 전세야 작아야 이런 거 묻고 너 집 근저당 있어 없어 이런 거 묻고. 할 말 없으니까. 근저당은 왜 물어봐. 그리고 자기가 집을 자가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가 비대가 다 있대. 그러고 나서 거기 비대. 쑥스럽게 비대까지 얘기할 정도면. 너 입주하면 켜려고 비대 전원을 안 넣었대. 어, 그런 거 아니야 저거? 오빠 그걸 누가 틀어줘. 기대 플러스. 웃기려고 그래. 웃기려고 그래. 관심 가지고. 그러니까 관심. 근데 이런 진지한 모습으로 조금씩 어필했다면 달라졌을 야. 수도 와. 있었지만 야, 일도 없고 야망도 없고 사랑만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걸 보여주지? 일도 없고 야망도 없고 그냥 너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 근데 나름 표현을 많이 하셨네. 이제 김학도, 박명수, 김현철. 김학도는 자, 무슨 그 중에 와. 너무 차려놓은 밥상이 없다. 살렸다. 한 명을 살려야 돼. 한 명. 그때 당시 살렸다. 그럼 만약에 그때 당시. 박명수는 지금의 박명수 느낌이야. 아 지금이라고? 지금의 느낌의 박명수야. 아 그러면 내가 너무 장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때 내가 아 저 사람 매력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있었어. 누구야? 서경서. 와! 맞죠? 서경서. 아하. 또 서울대 강해. 또 서울대구만. 들어가. 불편한 스리샷이다. 야, 너 좀 분위기 파악지 말고 얘기 좀 해야지. 너 왜? 야, 아니 나 왜 이렇게 애들이 딱 이렇게 얼씨동거리지 마. 아니 오늘 이런 저 낭만 체험 지금 내가 한 건데 너 왜 그런 얘기를? 이거 더 네가 좋아했지? 네가 좋아했지? 아니 우리 7일 다 친구라. 우리 나쁜 놈이네. 이런 놈이 제일 나쁜 게 내가 좋아하는 고백해야 되는데 지가 와서 만나고 있는 거야. 나 고등학교 때 이런 사람 아니 무슨 얘기 정신 차려 지금. 이런 애 하나 있었거든. 내가 용기가 없어서 고백을 아니 형 제정신이야 지금 뭐? 뭐 있었지? 나는 배우 만나느라고 시간이 없었다니까. 아니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무슨 얘기라는 거야? 뭐 있었다. 아 경석이 오빠가 그럼 제일 인기 많았네요. 배우들이 연락처를 물어봤다니까. 그러니까. 배우들이 경석이에. 너도 한 명만 씨 조연한처럼. 뭐라고? 한영 서울대. 선이도 학벌 보는구나. 선이도. 무슨 얘기예요? 선이도 서울대. 자가분하고 인터뷰할 때 잠깐 언급을 했어. 너 서울대 좋아했어. 진짜로. 여기 또 서울대. 삐졌어. 또 여기 또 서울대. 오빠, 이거야. 오빠는 오빠와 꽃이 오빠 말만 하잖아. 내가 말할 시간 안 줬나 봐. 거짓말 안 해.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서울대 나온 서경석을 서울대 와서 더 좋아하게 됐어. 아, 되게 유치하다. 아니, 진짜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긴 하다.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간 것 같다. 번호 어떻게 되니? 찍어줘. 아, 번호를 아, 서로 모르고 있어. 몰랐어. 내 번호 남부 전화라도 해야지. 이제. 아, 이제 번호 지금. 모르셨구나. 아, 번호도 이쁘네. 번호도 이뻐. 아, 예쁜 번호가 어딨어. 네? 네 번호는 안 이쁘더라. 아, 번호, 그런 번호. 어디서 그런 번호를 받아가지고. 내 번호 진짜 예뻐. 별로야. 번호? 아. 장난 아니야, 내 야, 번호. 선이, 엄청 예뻐. 선이 머리 뿔 떨어져. 와, 진짜. 네 번호 이게 뭐 어린이집 대화야. 진짜. 초등학생들이야, 뭘. 뭐라고 쓸 거야? 그 이름 뭐로? 옌 여친. 옌 여친. 누가 여친 거야? 여친 아니지. 엑스 여친. 옌 여친 좋다. 남들도 모르게 세상이 다 울었지. 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아. 그런 것 같아. 오랜만에 옛날 진짜. 얘기하니까 옛날 얘기하고 같이 너무 재밌어 지금. 근데 왜 개그맨 된다고 까불고 다녔어? 그거 메뚜기 만났지? 시험 볼 때. 아니. 시험 볼 때 메뚜기 만났잖아. 아니야. 메뚜기는 내가 고1 때 비바 청춘에서 만났지. 그치?
그래가지고 나올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나올 줄 알았어. 재성아 미안하다. 아, 이제 그런 후유증을 학생들의 꽁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뭐 저 김경호 누구라고요? 김경호. 잘 살아서. 어머. 저들 현실은 죽어가고 있다. 저 때도 연기했네. 저들 꿈은 빼앗겨. 대박이다. 이 귀한 자료다. 앉으라! 김지서 씨. 아, 최고죠. 옛날에는 니예미 나이의 발언만 해제기면 17살이에요. 유용하다 정치부 잘한다 잘한다 예쁘다, 진짜 잘한다 씩씩하다 에미나이 요렇게 칭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남친이에요? 여보 재석아 미안하다 시작 끊지 마 여보 끊지 마 어? 그만 좀 끊자 시작 끊지 말라니까 어? 여보 마 나왔네 재석이는 매너가 있었지 또 뭐가?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되게 착했던 게 내가 이북 여군 장교 역할이었기 때문에 지선이랑 북한 사투리를 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치마를 입고 있었다고 항상. 그래서 그거 리허설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자고 있는데 재석이가 자기 코트를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딱 덮어주고. 그래서 되게 감동받아서 재석이는 그때 와 되게 젠틀하다. 진짜 매너가 좋았어요 그때. 진짜. 보통 그 나이 또래 남학생들은 좀 거칠고 말투도 좀 약간 여학생들하고 뭐 이렇게 사귀는 목표가 아니면 친절하거나 이렇지 않잖아. 그렇죠. 겨울에 연말 특집을 하는데 우리가 연습을 할 때 합숙을 했어요. 그렇죠. 며칠 했죠. 저는 이제 그 인민군 뭐 이렇게 장교 복장을 하고 치마를 입었으니까 아이고. 쪽잠을 자는데 이렇게 쭈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데 재석 씨가 그때 장구경 역할이었으니까 그 트렌치 코트 같은 거 그걸 이렇게 벗어가지고 덮어주더라고요. 근데 되게 완전 아니 아니야. 마음에 들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왜 덮어줬는지. 너무 보기 싫어서. 아 그래서 아 되게 친절하구나 그렇지만 확실한 친구구나. 그냥 무작정 사람을 희망 고문하지 않고 확실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해 줬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뭘 부풀릴 여지가 없었어요. 그때 너 저 혹시 누구 좋아하는 아니 뭐 동료나 누구 있었어? 저는 조혜련을 좋아한 적이 없어요. 아 근데 그렇게 소문이 났었잖아. 근데 솔직히 나는 정선이를 좋아했어요. 조혜련이는 서경석이 좋아했어요. 서울대 나왔다고. 아 너무 솔직했죠. 명수형으로 화살표 간 사람 한 명도 없어. 없지 없지. 저기 쪼매난 이쁜이 있거든요. 효진이 또 서경석을 좋아했어요. 아 지금 기사가 난리도 아니야. 뭔 기사? 네가 나 안 좋아했다는 게. 야 이렇게 많이 났어 기사가? 정석아 또 얘기하는데 정선이 좋아했어. 정선이 씨는 우리 동기들이 다 좋아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한 열댓 명 좋아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콧방귀 낚였죠. 정선이랑 나랑 뭐가 다르니? 아니, 많이 많이 다르지. 솔직히 톡 까놓고 너도 얘 좋아했어. 너 좋아했잖아. 얘기해. 서울대 나와서 좋아했잖아. 너도 너랑 윤석이 한겹발이야. 아니 무슨 톡이 이렇게 한겹 얘기가 많아. 아니 네가 왜 서울대 나왔어? 아니 그게 왜 잘못이야? 네가 서울대 안 나와서 이런 얘기 없잖아. 서경석을 좋아하다가 서경석이 싫다고 하니까 이윤석으로 돌린 거야. 아니 싫다고 한 적은 없어. 이 누나가 고백을 한 적이 없어. 내가 얘기를 할게. 얘한테 고백을 못해서. 왜 못했어? 왜 못했어? 얘가 바빴어. 그래서 얘가 바빴어. 그래서 윤석이한테 내가 있더라고. 윤석이한테 윤석아 내가 경석을 좋아한다. 근데 걔가 그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 윤석이가 또 조용히 좋아했어. 뭐야 사각관계. 무슨 소리야. 이게 정글이네. 이렇게 왜냐면 넘어가. 윤석이가 또 조혜련을 좋아했어. 진짜요? 속으로. 왜 설레 또. 우와. 이게 뭐야.